저희는 두 분이 만났습니다. 문채연, 유연서! 예. 안녕하십니까. 아, 문채연 씨, 저 처음 뵌 거 어때요? 잘생기셨어요. 아, 진짜요? 제가요? 네. 진짜인 줄 아셔. 아, 저는 그런 일은 잘 못해요. 아, 안 해요. 아, 진짜요? 리포터 하면서 저 처음이에요. 앞으로 아, 너 이제 작품 하면 항상 적중심. 저 지금 앞으로 문채연 전문 리포터입니다. 범상치 않아요. 지금 이게 지금 부산이라도 가시려고 KTX 지금 누구... 의자 뜯어봤나 봐요. KTX 열차 안에서 네. 한 자리에 앉게 되면서 네. 영화가 시작돼요. 2016년 포문을 열 첫 번째 로맨스 영화 그날의 분위기는 열차 안에서 처음 만난 맹공남과 철벽녀의 밀당 스토리를 담았습니다. 두 분의 변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대박. 문채연 씨가 이 역할을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. 여배우는 혹시 누가 얘기 중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문채연 씨가 하기로 하셨다라고 진짜? 얘기해서 너무나 우연이고 그 얘기를 듣고 냉큼 아, 분위기 좋죠?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. 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? 네 어깨가 으쓱 으쓱 어깨가 으쓱 으쓱 굉장히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시더라고요. 말도 이렇게 차분히 하시고 네. 근데 또 반전 매력도 있죠. 또. 어떤 반전으로? 생각보다 이렇게 오픈된 마인드고 이렇게 야한 농담을 이렇게 던져도 네. 굉장히 리액션을 재밌게 잘 해주세요. 그날 촬영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야, 그 분위기를 위해서 그러신 겁니까? 어떻게 원래 그런 성격에 좀 그런 농담을 하면서 네. 그랬나 봐요. 최아가 미쳤었나 실제 성격과는 어떻습니까? 그렇게 철벽은 아니고 늘 마음의 문은 열어두는 문채연 씨는 마음 열려있다? 네. 아 알겠습니다. 오, 그 전화번호가 뭐예요? 이따가. 그런데 두 분 영화 촬영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끊이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. 아 분위기 정말 좋죠? 스킨십 촬영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저희 영화에 스킨십 많습니다. 아 있습니까? 네 많죠. 아 많습니까? 아니 로맨스 영화에 스킨십 없으면 뭘 보러 오셔야 되나? 그렇죠 그렇죠. 제가 그분의 깜빡했어요. 날 밤 네. 제가 되게 아팠었어요. 제가 또 이렇게 옮길까봐 아 감기가 상대방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만 옮기고 마음대로 옮기고야 말죠. 옮기고야 말죠. 뭘 할 수 없었다는 거죠? 미쳤나봐. 뭘요 뭘요? 잘하던데. 처음 보는 남자 이렇게 대시를 한다 했을 때 어떠실 것 같습니까, 문채원 씨는요? 문채원 씨는요? 모든 질문을 유현석 씨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이해해 주세요. 우리 분위기 그러니까요. 좀 도와주세요. 오빠 손에 땀이 흥건해요 지금. KBS.